채팅창에서 웹툰 지망생이 웹툰 하겠다 하면 혹시 말리시나요? 하는데 현직자로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새는 네드오션이라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많이 힘듭니다, 요새 웹툰 업계. 이렇게 경쟁자 하나를 없앴다. 아, 들켰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린 지 20년 이상 되었고요. 현재 직업은 3년 차 웹툰 작가입니다. 지금 제 고민은 그림이 고착화되어서 발전이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충분히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점 등인데요. 주변에다가 물어보면은 인체를 공부해라, 동세를 좀더 바꾸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걸로 될까? 이것만으로 그림이 고쳐질까? 내 그림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이제 최신 2024년도 그림이고, 지금 옛날 그림이라고 올려주신 거는 14년도, 그러니까 10년 전 그림이죠, 무려. 근데 좀 그림이 많이 투박해졌는데, 혹시 웹툰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옛날 거는 조금 오래 걸려서 그린 거긴 해요. 근데 지금 거는 그냥 한두 시간 혹은 30분 막 이렇게 막. 아, 그리고 채색하는 법도 좀 많이 까먹었어요. 왜냐면 지금 러시한테 거의 다 맡기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채색하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할수 있을지를. 지금 사실 어제도 오늘 이번에는 진짜 채색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고서 딱 꺼내서 그렸는데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방치 중이거든요. 그러면 채색하는 거가 지금 조금 문제가 많기는 하네요. 지금 채색법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뀌었네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색감이 바뀌었어. 색감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스퀘어 브러쉬가 특징상 다루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다루기 어렵냐 하면은 더러워 보이기 쉬워. 막 되게 덕지덕지된 것처럼 나오기 쉬워요. 덕지덕지 되는 느낌이 보통 어디서 오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섞이는 게 스퀘어 브러쉬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그런 컬러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스퀘어 브러쉬가 만약에 이 색깔과 다음 색깔의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경계선이 상대적으로 지디긴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죠. 보고자 하면 당연히 얘도 보이고 당연히 얘도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느끼고 보면 얘는 그냥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는데 얘는 그냥 보여.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더러움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좀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웹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웹툰은 빛과 그림자 색차가 커요. 그 색감에 익숙해진 거야. 밝을 땐 되게 밝고 어두울 땐 되게 어두운 이 격차에 되게 익숙해졌는데 그게 스퀘어 브러쉬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러워 보이기 쉬운 쪽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칠했을 때는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나는 게 격차가 너무 커서 그렇다. 빛과 그림자 사이가. 일단 색칠이 별로 안 예쁘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긴 최근 해요, 들어서 확실히. 옛날엔 그런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엔 색칠 잘한다 얘기 그러니까 들었죠. 옛날엔 오히려 색 좋다는 소리 들었을 걸. 저도 이거 봤을 때, 색 되게 이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색 별로다라는 소리 듣다.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 자기가 쓰고 있는 브러쉬랑. 자기도 그래서 그릴 때마다 아마 스트레스 좀 받을 텐데 왜 이렇게 그려도 더러워 보이지라는 생각 안 해요? 아, 그냥 뭔가 퀄리티가 너무 낮아 보이고, 별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쁘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제 자기 그림의 장점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장점이 잘안 보여요.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능력치라는 것이 이 최소 기준을 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안 쓰게 돼. 근데 이것보다 미달되면은 사람한테 불쾌함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가 너무 못해. 좀 심각하게 못하면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웹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확실히. 이것 때문에 그런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주변에 물어봤더니 인체 공부해라. 뭐 동세를 더 좋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며요. 이건 그냥 아무 말한 거니까 그냥 흘려들어도 될것 같아요. 아, 아, 물론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은 돼. 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그것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해결하면 당연히 좋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긴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급하냐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약간 색감 자체는 요걸로 가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다시 할수 있겠어요? 색감만 일단은 돌려놓을 수는 있겠어요? 할수 네, 할수 있겠어요?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채색을 할 수는 있죠.
지금도. 네, 네, 그럼요. 처음에 베이스를 잡을 때 약간 지금처럼 약간 뭉게뭉게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채색 자체는 막 또렷하진 않지만 색을 문대서 약간 적당히 섞으면서 그럴듯한 그림자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작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딱 이 정도 컬러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아,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덩어리감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입체감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그림자를 좀 더 놔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진한 그림자들은 진하게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진한 그림자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이런 그림자들 있죠? 얼굴에서 네. 떨어지는 목 그림자들. 이런 것들을 캐스트 섀도우거든요.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사람이 서 있으면은 우리 사람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걸 캐스트 섀도우라고 해요. 간단하죠. 그냥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느낄 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림자만 보면은 가까이에는 조금 진한데 멀리는 좀 흐려요. 그런 느낌으로 이 캐스트 섀도우들이 이제 안쪽들이 좀 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얘가 떨어지는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럼 이 그림자도 굉장히 진하겠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진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아, 그 정도만 잡아줘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잡아주시고요. 네, 그 진한 그림자를 그릴 때 또 수채화 브러쉬를 그대로 쓰면은 더러워지기가 쉬워.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채화 브러쉬를 깔끔하게 쓴다. 수채화 브러쉬들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딱한 계통의 수채화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진한 수채 같은 것들, 이렇게 약간 펜처럼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계통의 브러쉬들. 이런 것들은 섞이면서도 그래도 좀 경계선을 너무 망가뜨리지는 않아, 그나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한 그림자를 그릴 때 진한 수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볼 거는 아예 그냥 펜툴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예 G펜 같은 것들로 곱하기 레이어를 위에다가 얹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볼게요. 펜툴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릿하게 생기다 보니까 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채화 브러쉬보다는 이게 좀 그 점에선 편해. 깔끔하게 나오기 좋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깔끔해서 또 문제인 경우가 있기는 하단 말이죠. 너무 딱딱하게 보일 수 있다, 잘못하면은. 이번에는 요걸로 바꿔준다면은, 펜툴은 완전 깔끔하게 똑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얘는 그래도 약간 피랍이라는 걸 좀 쓰기는 한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살짝 끝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들이 좀 더 가능하다. 채팅창에서 웹툰 지망생이 웹툰 하겠다 하면 혹시 말리시나요? 하는데, 현직자로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요새는 레드오션이라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많이 힘듭니다, 요새 웹툰 업계. 이렇게 경쟁자 하나를 없앴다. 아, 들켰네. 사실 본인이 할 실력만 있다면요.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리고 은근히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이 수채화 채색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웹소설 표지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초과를 막 이렇게 너무 노린다기보다는 자기가 타고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스타일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해결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